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8월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또 오늘도 제가 촬영하러 오는데 바람이, 아침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바람이 이제 참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느꼈는데 이제 9월이 되면 좀 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은데 무더위가 끝이 나고 있고 증시도 좀 힘겨운 8월이 지나고 9월은 8월보다는 나은 9월이 되기를 좀 희망을 하면서 오늘 주간 진시황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1%대 강세 흐름을 마무리를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과 우리 뭐 시장 종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좀 산업에 앞으로 이제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몇 가지 산업적인 뉴스들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브라질의 좀 이제 작물들이 그죠? 좀 위험에 처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40년 만에 지금 가뭄이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폭염과 뭐 이런 무더위가 좀 심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죠? 세계 곳곳이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브라질의 이렇게 색깔이 지금 좀 다른데요, 그죠? 네. 작물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비가 내려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작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브라질은 대표적으로 뭔가 우리나라처럼 뭐 제조업이 막 이렇게 성장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농업이, 그죠? 예. 농업이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작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브라질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들 커피 옛날부터 이야기 많았죠. 예.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여러분들 예전에 뭐 고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브라질에 지금은 가뭄인데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비가 내리면 예. 작황이 아주 좋을 것이고 작황이 아주 좋으면 어떻게 되죠? 네. 커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원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스타벅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스타벅스에 시원한 거 저도 하나 마시고 싶네요. 자 스타벅스를 가면 저는 사실 커피를 잘 안 마셔서 모르겠는데 한 5,000원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죠? 네. 자 브라질에서 커피 뭐 이렇게 원료가 비가 많이 내려서 잘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늘어나면 예, 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 뭐 원가가 1,000원이었는데 네, 1,000원이었는데 브라질에서 엄청 비가 내려서 잘 좋아가지고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이렇게 500원으로 하락을 하면 5,000원에 판매하고는 커피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죠. 스타벅스에서 커피 가격 내렸다는 이야기 저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서 빼면 4,000원의 마진이 남았잖아요, 원래는. 근데 뭐죠? 작황이 좋아서 원가가 500원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네. 5,000원 빼기 500원을 하면 4,500원의 마진이 남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예. 네.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뒤집어야죠, 이제는. 네.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부분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글로벌 앞으로 뭐 곡물이라든지 그죠? 작물? 네. 뭐 이러한 시세들을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시세를 끌어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게 아니라 잘 외부에서 해외에서 대부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수입을. 그죠?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원가가 올라가겠죠. 누구 입장에서? 식품 회사들 입장에서.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레깅이라고 하는데
그죠? 지금은 이미 과거에서 배에 실어왔던 것들이 공장에 투입이 될 거고, 앞으로 저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곡물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것들은 추후에 투입이 되면서 그 원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긴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긴 관점에서 알고는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뭐 짧게 끝나면 다행이고, 저런 부분들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막 농업 국가들한테 가뭄이 전반적으로 막 크게 증가하고 늘어난다면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커머더티라는 부분이 있고, 커머더티 위에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골드, 실버가 있고, 그 밑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소이빈, 그다음에 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곡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보이죠? 네, 여기 보이 치즈도 있고, 네, 코코아도 있고, 그죠? 네, 쭉 커피도 여기 있네요. 네, 커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자, 커피 가격은 이미 1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그 오른 만큼 가격 전가를 잘하면 괜찮겠죠. 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저는 이제 오늘 뭐 늘 그러한 마인드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8.15를 보시는 분들 중에 고수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잘 수익 내시니까, 네,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니까 괜찮고, 저는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방송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늘 하고 있는데, 지금 커피 가격이 저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스타벅스도 있고, 뭐 또 메가커피 있고, 컴포즈도 있고, EDI 있고, 뭐 그다음에 요즘 커스텀 있고 엄청 많잖아요. 커피 메이커가 경쟁이 심하죠. 경쟁이 심한데 저렇게 원가가 올라갔을 때 커피 가격을 따라서 같이 올리면 마진이 유지가 될 것이고, 그죠? 예. 근데 원가는 올라왔는데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원가를 올리지 못하는, 좀 약간 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브랜드들은 마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커피를 이야기 드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전반적인 산업의 이런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식품회사들이 혹시나 이런 가뭄이라든지 기후로 인해서 영향을 앞으로 받게 돼서 높은 단가의 원가의 곡물들이 투입이 되는지 등등, 그죠? 이거는 앞으로 추후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리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 재미가 없고 좀 주춤한 편인데, 그죠? 모멘텀이 수출 이번 실적 데이터 이후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을 한번 볼까요? 삼양식품. 그나마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인데, 맞아?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아쉽게도 저렇게 이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121선에서 양봉이 하나, 지난 금요일 날 겨우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래간만에 기관들이 한 16,000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질 건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주요 산업적인 또 이슈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이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도미니언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디냐면,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미니언 에너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을 공급받으려면, 여기 7-year 웨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7년 정도는 있어야 너희들이 좀 편안하게 원하는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는 이 전기, 전력을 소비하는, 먹는 하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원활하게 전력이 공급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7년이라고 이제 관계자들이 도미니언 에너지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곳곳에, 뭐 특히
주요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이 먼저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이제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그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815 머니터 가족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 AI도 좋고 그죠? 데이터 센터 뭐 투자되니까 반도체도 좋고 AI 뭐 반도체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도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을 판매하는 그죠? 이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소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력회사 발전소도 저는 좀 관심있게 보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나 보시면 자 해외주식 쪽으로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라고 제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시죠. 자 비스트라 에너지 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최근에 고개를 들고 이렇게 21선, 51선을 돌파해서 네 다시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21선이 다시 5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네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다가 고개를 들고 이제 골든크로스가 좀 다시 만들어지려고 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방금 기사에서 설명이 나왔던 도미니언 에너지. 네,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이 도미니언 에너지가 주로 이제 있는 지역이 버지니아 쪽인데 이쪽에 전력 공급하고 있는 도미니언 에너지가 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좀 수혜를 보는 그런 모습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듀크 에너지 한번 볼까요? 듀크 에너지. 네, 발전소. 네, 여기도 만만치 않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가격 조정은 최근에 8월 5일 날인가요? 여기 8월 초에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살짝 출렁이었다가 거의 빠진 거 없이 옆으로 횡보하다가 네, 지난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뭐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죠?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림을 듀크 에너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틸리티 ETF들이 있거든요. 미국에도 유틸리티는 대표적으로 뭐죠? 전기, 가스 뭐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유틸리티 업종에 분류를 하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유틸리티 업종 XLU라고 있습니다. XLU. 네. 우리가 유틸리티가 이번 잠깐만요. 이거 보시면 이게 이번 주에는 네. 금요일에는 수급이 들어온 거는 없네요. 우리는 네. 금요일에는 수급이 들어온 게 없는데 미국에는 지금 보시면 XLU라고 하는 대표적인 유틸리티 ETF가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뭐 YPU, 네, 그다음에 IDU 뭐 이런 ETF들이 있다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소, 전력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그리고 제가 그 태양광 뭐 말씀도 드렸는데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들이 전기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단가가 지금 전기 요금이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들의 그 수혜도 이러한 전력회사 발전소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반도체 IT 쪽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델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뭐 때문에 좋았냐라는 건데 라이즈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실적이 좋았다. 매출이 좋았다. 이건데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네, 엄청 폭발적으로 늘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매출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델은 뭐 결국에는 이번에 인공지능 서버가
네,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서버가 당분간은 대일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고, 우리가 지금 AI 쪽에 하드웨어가 조금 주춤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는 주가가 오래간만에 반등을 보였지만,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야, AI에 대한 뭔가 그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조금 주춤하고 멈추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그런 걱정? 네. 부분들이 시장에서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영향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 대일의 실적을 보면 인공지능 서버 쪽에 매출이 상당하고, AI 하드웨어 쪽은 여전히 좀 견조하네. 네. 그죠? 수요가 견조하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완전히 거기서 뭐 수요가 꺾여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따가 반도체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대만의 에이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25년 내년이죠. 네. 올해는 사실 AI PC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뭐 AI가 탑재된 기능보다는, 그죠? 그냥 뭐, 원래 있는 PC에다가 뭐 코파일럿을 접목한다든지, 뭐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의 PC가 시작이 된 거고, 본격적인 AI PC는 내년도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PC의 출하는 40% 확대 계획이다. 아, 그러면 AI PC, AI가 잘 작동할 수 있는 PC라면 거기에 맞춘 또 뭐가? 메모리가, 네. 네. 또 같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AI PC가 출하가 늘어나고 뭔가 긍정적인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라면 이 메모리, 우리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메모리한테도 이거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쪽의 산업도 뉴스 한 가지를 보면 이 캠벨수프라는 쪽의 회사의 CEO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비자분들이 소비자분들이 집에서 요즘 요리를 하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요리 자체에 취미가 없고 네. 차라리 굶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든지 햇반을 돌려 먹든지 뭐 그렇게 저는 주로 하는 편이라서 와닿진 않는데요. 저한테 와닿진 않는데 요리를 한다는 게 네. 뭐 직접 막 재료 손질하고 그죠? 막 끓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와닿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대표적인 식품 기업의 CEO가 네. 집에서 요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외식 물가 때문인 거죠. 네. 한 끼를 밖에서 사 먹으려고 하면 제가 여의도에서 한 끼 먹으려면 적어도 그래도 뭐 제대로 15,000원 정도 줘야 여의도에서 식사 한 끼 웬만하면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물론 김밥은 뭐 한 5,000원 정도 하면 한 끼 먹을 수 있지만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하면 적어도 한 15,000원 전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외식 물가가 있고 여전히 좀 지속이 외식 물가가 좀 높은 상태에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집에서 내가 해먹자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직접 해드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그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한번 체크는 해볼 만한가 이런 아이디어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간편 요리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 뭐 HMR이라고 하죠. 네, HMR. 네, 가정식 간편 요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 한번 관련 기업들 숫자 실적 나올 때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번에 금요일 날 지표도 나왔었고요. 네, PC 그죠? 그래서 PC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로 이번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도 그렇고요. 여전히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GDP 나오도 상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컷보다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게감을 두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매일 아침에 제가 평일에도 일발 장전 시간에 해외에서의 이러한 뉴스들을 제가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왜 해외 쪽에서 이 뉴스들을 우리가 보냐 하면 해외 쪽의 이 뉴스가 결국에는 예, 우리나라 국내에
산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봅니다. 가장 그 금요일 날 케이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고 한번 진도를 나가볼까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일발장전 시간에서 제가 어떤 뉴스를 들려드렸었죠? 이거 쭉쭉 내려가 볼까요? 네. 어디 있어? 금요일 날 제가 그거 뭐야 삼성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요 뉴스 아니었나? 이쪽에 여기 있었을 텐데. 네. 삼성이 요거죠. 깜짝 놀랐네요. 네, 금요일날 일반장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뉴스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네, 국내에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블룸버그에서 이 뉴스가 먼저 나왔고 이러한 뉴스들이 결국에는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뉴스들을 이제 알려드린, 물론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뉴스들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브라질의 지금 가뭄으로 난 그런 부분들은 좀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는 뭐 논의가 지금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삼강구도에서 에릭슨, 삼성, 뭐 노키아, 뭐 크게 봤을 때 삼강구도가 있다라면 여기에서 삼성이 노키아를 이렇게 뭐 먹게 된다면, 인수하게 된다면 에릭슨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삼성의 네트워크 관련된 좀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 회사들한테 시장에서 관심이 좀 생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있다. 그래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금요일 날. 자, 근데 저는 조금 시차가 걸릴 줄 알았는데요. 꽤 반응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종목이 있었냐. 대표적으로 우리 통신 장비 회사들, 누가 있냐 하면, 여기서 그냥 바로 보면 되겠다. 파워라고 이렇게 치면, 파워 섹터라고 나오고, 자, 섹터로 가면, 검색, 조회. 네, 5G라고 이렇게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밑에 있는 종목들 캡처,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우리 관중 여러분들한테 캡처해서 키워서 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네. 자, 에이스테크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와, 700원입니다. 그만큼 뭔가, 업황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RFHRC. 휴먼 테크놀로지는 저는 5G로, 보진 않는데, 어쨌든 요거는 좀, 뭐, 원래 제가 한 번씩 주간진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던 드론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죠? 드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드론이 앞으로 전쟁에 있어서 네, 대세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죠? 러우 전쟁에서도 확인했고, 뭐 최근에 있었던 이 전쟁에서는 이 드론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드론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 드론 대표적으로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죠? 네, 중국 잘 만드죠, 그죠? 네, 중국뿐만 아니라 이 드론을 하나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진입 장벽, 경제적 해자가 없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죠? 자, 근데 뭐냐 하면 이거 5G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여기까지 가버리네요. 네, 일단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금요일날 주가가 또 한번 움직였더라고요. 네. 자, 보시면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은 경제적 혜자가 없어서 많은데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네. 근데 자, 이 드론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드론을 가지고 이번에 북한이 그거를 제가 한번 안 보여드렸었나? 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상황에서 북한 무인기 김정은이라고 이렇게 키워드 정도 입력하면 나오죠. 네. 5일 전에, 그죠?
이런 기사 나오죠. 자, 자폭 북한의 자폭 무인기 성능 시험 공개하는 이벤트가 북한 내에서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죠. 참석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 빨리 배치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부대 하루빨리 네, 배치를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차와 유사한 거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여기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네. 그냥 이거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왼쪽이 아래, 그죠? 탱크 같은 거, 전차 같은 거 하나 있죠? 근데 위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지나요? 네. 무인기가 밑으로 떨어지고 오른쪽에 폭파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2 전차 같은 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시험을, 성능 시험을 했는데 폭파되는. 아,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지금 전쟁 무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 탱크 한 대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죠? 근데 이 드론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에, 예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가격대들이 있겠지만, 네. 그만큼, 야, 탱크 하나 만드는데 공 들여가지고 10억 들여서 겨우 하나 만들어놨더니만, 윙! 하나 날아와가지고 50만 원짜리가 때려버리니까, 터져버리니까, 이거 뭐, 그죠? 그럼 결국에는 어떤 생각들을 시장에서는 하게 될까라는 거죠. 이거 어디로 갔죠? 네, 지금 결국에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야, 드론으로 공격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저 드론의 공격을 누군가 방어하고 네, 막아줘야 되는, 그죠? 방어하고 막아줘야 되는 게 중요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하게 될 겁니다. 다들 공격만 하면 어떡해요? 그죠? 적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들에서 날아오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네. 그래서 이 방어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작은 드론이, 이게 드론이라고 치는데 이게 이제 저기 멀리에서 날아오는데 빨리 저거를 탐지하고 예, 추적을 해서 저거를 뭐 격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네, 뭐 저 전파 방향을 통해서 뭐 제대로 못 날아오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이 멀리에서 오는 드론을 예, 탐지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의 기술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보다는 예, 진입장벽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이런 기업이 있다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G 이야기하다가 길어져 버렸는데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5G 관련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KMW라는 회사가 있었죠. KMW. 네. 이런 회사들도 반응을 좀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KMW. KMW는 장중에 그래도 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아버렸네. 오, 10%까지 올랐었네요. 네, 10%까지 올랐다가 윗꼬리를 좀 달아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제 RFHIC. 네, 한번 볼까요? 네, RFHIC가 6%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G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당장 5G를 제가 지금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이런 뉴스들을 잘 체크를 하다 보면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달 업종별 수익률을 한번 보시죠. 어디가 좋았고 어디가 좀 안 좋았는지를 보면 좋았던 쪽은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던 유틸리티, 그죠? 미국에도 유틸리티 ETF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우리나라에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좋았었고 그 다음 역시 건강관리업종인데 건강관리업종은 뭐죠? 제약 바이오업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8월달에 가장 핫했던, 그죠? 누가 쉴 때? 반도체가 쉴 때? 반도체가 쉴 때? 자, 그래서 반도체 대 바이오, 반도체 대 2차전지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도잖아요, 지금. 반도체 올라갈 때 바이오 좀 빠지고, 반도체 올라갈 때 2차전지 좀 빠지고, 반대로 반도체 빠지면, 아이고, 뭐야, 네. 반도체가 빠지면, 네. 반도체 빠지면 오히려 이들은 좀 움직이고, 이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는 구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빠질 때
바이오 올랐고 2차전지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당분간 이렇게 시소의 움직임이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미국의 반도체 중심으로 또 나스닥도 강세를 보이고 마감을 됐고, 조금 전에 우리가 IT 델 이야기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눴는데요. 네. 자, 다음 주에는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힘을 한번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한번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만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이 높아진 섹터 업종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시세가 끝이 났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관심이 좀 덜한 쪽에서 좀 새롭게 항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거기가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죠? 또 위치가 좀 편안하니까 좀 흔들리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약간의 노이즈만 있어도 주가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자, 반도체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좀 하면요,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그려보면, 네, 시장에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그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죠? 그때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그때는, 전고점을 보니까 이 정도 수급이 차면 약간 90%, 80% 목에 차는 거네. 나 한번 슬슬 뭐 분할로 매도해볼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반도체 업종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 수급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과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내가 추격을 할 게 아니라, 사이클, 그러니까 아주 장투를 할 게 아니고 묻어두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그죠? 이런 파동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매매를 할 때. 근데 지금은 아무도 반도체에 또 요즘은 이야기 안 하고 다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2차 전지나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반도체가 지금 보시면 수급적으로는 거의 빈집인 상태입니다. 네. 그죠? 그럼 뭐 주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에는 이렇게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가 아니라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빠졌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뭐 악재가 없거나 수급적으로 더 빠지지 않는다라면 여기 정도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꼭 반도체가 아니라도 여러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가장 걱정했던 게 엔비디아였고, 엔비디아가 무난하게 잘 일단 그 파동은 끝났고 미국이 그 부분도 딛고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반도체도 한번 수급이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빈집까지 내려왔으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서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가 아니라 지금 외국인 수급도 다 빠져 있죠. 근데 금요일날 보면, 금요일날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오래간만에 기관 투자가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러면 반도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낙폭 가대, 예, 지금 보시면 8월 달에 올랐던 종목이 세 종목 정도밖에 없네요. 주요 반도체 종목들 중에. 그리고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이 여전히 하이닉스도 30%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만약에 조금 좋아진다라면, 예, 낙폭 가대한 종목들 중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건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건드리는 종목들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 그 다음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한 템포 조금 쉬어가는,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될 때 또 하나 움직이는 쪽들 중에 2차전지가 최근에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는 8월 달에 수익률이, 그죠? 플러스 수익률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역시 가장 센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본격적인 2차전지의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전고체가 주도주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5거래일 동안에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의 흐름을 보면, SDI, LG Energy Solution,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LG Energy Solution은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그죠? 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11월 달 대선이 끝나고 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왜? 불확실성이. 지금까지 전기차 2차전지의 가장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당선인데,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로,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당선되고 오바마 케어를 폐기를 한다라고 서명을 했던 순간 오히려 제약업종은 거기서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요. 네.
저 취임 첫날 오바마 케어 폐기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인을 한 동시에 주가는 거기에서 바닥을 이렇게 찍고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IRA 폐기 서명부터 저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바이든의 그 부분을 지우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때가 악재에, 가장 우려했던 악재에 노출로서 2차 전지한테는 좀 편안한 환경이 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사이클을 이렇게 타는 그런 그림. 근데 상반기는 이렇게 됐다면 하반기는 그래도 저점은 좀 지켜주면서, 그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금투세와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의 수급적 이벤트가 풀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많이 오른 주식들은 하반기에 불리합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원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른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와 바이오 이 세 개가 결국에는 이제 시소 게임을 벌일 텐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렸을 때는 다른 쪽이 좀 움직이고, 또 그쪽이 좀 올라오면 또 다른 쪽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9월도 8월 힘들었는데 7, 8월 다 힘들었죠 뭐. 네, 9월 가족 여러분들 좀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